맹독성 환경 호르몬 다이옥신에도 천적이 있다. 환경 호르몬에 매우 좋은 식품은 인간이 합성한 물질 중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이 공포의 물질에도 인삼과 녹차가 예방과 치료 면에서 훌륭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인삼염초연구원 김시관 박사 등은 최근 실험동물의 다이옥신 유물질 가운데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고엽제 DCDD를 투여한 다음 인삼을 먹였더니 생식기능과 생존율이 현저하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DCDD만을 투여한 실험용 쥐는 실험 18일 만에 모두 죽은 반면 6년근 홍삼 추출물을 투여 후 DCDD에 노출시킨 쥐와 DCDD 투여 후 홍삼을 먹인 쥐는 모두 살아남았고 이들 쥐들의 생존율도 40%에서 70%까지 높아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DCDD에 노출된 쥐는 수컷 생산 능력이 약화돼 새끼 가운데 암컷 한 마리에 대한 수컷 비율은 0.69에서 0.83마리였으나 홍삼 단독 투여군은 1.1마리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대 수의대 강경선 박사는 환경 호르몬이 정자 운동 능력 및 정자소에 미치는 녹차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녹차가 다이옥신 등 환경 호르몬에 의한 여성 호르몬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 결과 다이옥신을 투여한 쥐는 고환과 전립선의 중량이 늘어나고 정자수가 감소됐으나 녹차를 음용한 쥐는 장기 무게의 증가가 억제되고 정상군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정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시관 박사는 다이옥신 등 환경 호르몬 피해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호르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약제 개발 연구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며 연구 결과 인삼과 녹차가 다이옥신 예방과 치료에 뚜렷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홍삼 제품을 고를 때는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RG3의 합대비 가격대를 비교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고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홍삼 브랜드별로 제품의 가격이 차이를 보이는데 무조건 싸다거나 비싸다고 좋은 제품이 아닌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일반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홍삼 제품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포닌 함량. 많은 제조사가 사포닌의 함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표기하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지만 잠시만 살펴보면 사포닌이 얼마나 함유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획득한 제품인지 단순히 홍삼향만 들어간 음료인지 모두 체크한 다음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낮은 품질에 비하여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제품도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